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9년째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케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선거 전날 오전에 촬영하는 영상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델 여러분들 중에서 통신사 이동을, 특히 SK텔레콤으로 통신사 이동을 통해서 이번 주에 휴대폰을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모델을 잘 기억했다가 구입하는데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방문이 어려운 성지라든지 또는 개인정보를 너무 무분별하게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업체, 그런 데에서 구매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양지 바른 곳, 뭐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에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구매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많은 매장에서 좀 다소 비싸게는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변별력 있게 매장을 구별해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폰킴이 추천해드리는 이번 주 통신사 이동 핫딜 스마트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지금 매장에서 다 팔려가지고 없긴 한데 바로 갤럭시 퀀텀 4입니다.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역대급 가성비 제품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판매도 많이 했고 실제로 요즘에도 매장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단말기이긴 한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업로드했던 영상에 보면 99,000원 통신사 이동이긴 하지만 LG나 KT, 알뜰 통신사 고객님들이 SK텔레콤으로 통신사 이동을 하면서 요금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솔직히 자급제 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99,000원 정도만 내면 기계값이 제로가 됩니다. 99,000원. 뭐 공시지원금 구매가 아니고 6개월 정도 고가요금제를 써야 되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냥 뭐 2만원대, 3만원대 이런 요금제를 사용하면서도 기계값이 거의 다 할인이 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99,000원 정도에 구매를 한다면 정말 개꿀인 이유가, 퀀텀4 지금 당근마켓이나 세티즌 중고나라에다가 중고폰 검색해보세요. 가장 A급으로 검색을 해도 30만원대 전후는 나오는데 무려 99,000원, 진짜 싸죠. 요즘에 매장에 있어 보면 그냥 내가 쓰던 단말기, 내가 쓰던 중고폰으로 통신사 이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어르신들이나 어린 자녀들 통신사 이동을 통해서 그냥 SK텔레콤으로 넘어오는 분들도 꽤 많으시는데, 퀀텀4를 활용해서 99,000원만 내면 내가 사용하던 요금제 그대로 쓰면서 선택약정 할인이나 가족 할인, 결합 할인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굉장히 알뜰한 가성비 유저다 이러신다면 퀀텀4를 집중해서 구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주 대전에 방문하셔서 퀀텀4를 구매할 분들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항상 링크를 남겨드리는데 거기 네이버에 저희 매장 예약하고 방문할 수 있는 란이 있거든요.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물어보시고 예약하고 오실 거면 꼭 네이버 예약을 하시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통신사 이동 핫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그동안에 제 채널에서 많이 소개가 안 됐었던 모델들입니다. 바로 짜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중에서도 아이폰 15, 아이폰 15 플러스 아닙니다. 그냥 아이폰 15 프로로 집중해서 구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이폰 15 프로는 뭐 128기가, 256기가 위주로 통신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고, 128기가의 경우는 155만원 정도 하고, 뭐 256기가의 경우는 169만원 정도가 하고, 자급제에 대한 할인도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냥 거의 정상가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사실 기기 변경 할인도 굉장히 크지만 이번 주 통신사 이동 핫딜에 소개해드리는 것만큼 특별한 가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급제나 뭐 신세계백화점 이런 데서 사면 거의 정상가를 주고 사셔야 되는데, 통신사 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공식 대리점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구매 방법은 선택약정 할인 구매 방법이고요. 공시지원금 아닙니다. 요금제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5G 프리미엄이라는 82,000원대 요금이 발생을 할 거고, 거기서 또 가족 할인, 결합 할인 등등등 다 될 테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할인이죠. 선택약정 할인 기준으로 단말기 프로모션 할인이 대략적으로 40만원 들어갑니다. 40만원. 물론 이제 성지나 밴드, 카페 이런 데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급제를 그냥 사는 것보다, 적어도 그냥 아무런 할인이 없는 매장에 가서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아이폰 시리즈들은 워낙 콧대가 높아가지고 뭐 통신사 이동이나 기기 변경에도 그렇게 큰 할인이 없었는데, 이번 주 선거 주간 제가 예측했던 대로 지난주부터 이번 주 주말까지 통신사들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환지원금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환지원금 그냥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핫딜 영상을 보시고 이런 단말기들이 주로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면 전환지원금보다 더 개꿀인 혜택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통신사 이동을 통해서 구매하면 굉장히 좋은 스마트폰 핫딜 가장 첫 번째 뭐냐면 갤럭시 S24 시리즈입니다. S24, S24 플러스, S24 울트라 256GB, S24와 24 플러스는 512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24 울트라는 512 구매가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저도 예약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이게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아니면 한 달 뒤에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 지원금이 뭐 SK텔레콤의 109,000원 5G 프리미엄 요금제 기준 559,000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고, 뭐 추가적인 할인도 20에서 30만원 요정도 사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번주에 통신사 이동이 됐든 기기 변경이 됐든 S24, 24 플러스, 24 울트라를 구매할 분들은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공시지원금이 기계값이 싸다고 다가 아니고 조선모사인 거예요. 그냥 6개월 동안 고가요금제 써야 되고 2년 동안 선택약정 할인 못 받기 때문에 기계값이 싼 게 정말 싼 게 아니다. 선택약정 할인, 자급제 사는 것처럼 선택약정 할인을 구매하면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고가요금제가 들어가지만 25% 할인 받을 수 있고, 그 뒤에 내가 원하는 요금제로 내릴 수가 있고, 또 출고가에서 할인까지 받으면 공시지원금보다 더 저렴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핫딜인 만큼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 할인 쪽으로 할인이 굉장히 큰데, S24 시리즈들도 40만원씩 다 들어갑니다. 전국의 많은 핸드폰 매장들이, 특히 공식 대리점이 저를 따라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처럼 판매를 하게 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매장 월세 낼 수도 없고 직원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참고하셔서 비슷하게만 해주는 데가 있다면, 그리고 친절하다면 구매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4 시리즈 40만원까지 할인받고 요금 할인 25%까지 받으면 통신사 이동으로는 괜찮은 정책이고, 물론 3개월, 6개월 뒤에는 더 할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프리미엄 모델, 플래그십 모델의 장점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갤럭시 S24 플러스나 24 울트라를 구매하시면 삼성닷컴에서 정품 케이스도 3-4만원짜리 무료로 제공도 해주니까 그런 혜택까지 받으면서 구매를 한다면 개꿀이고요. 그리고 통신사 이동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 집에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과 TV가 약정이 끝났다. 그럼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당당하게 받아갈 수 있는 게 핸드폰 살 때 인터넷과 TV 하는 거예요. 보통 통신사 이동하시면 법적인 가이드는 47만원까지 인터넷과 TV를 하면서 사은품 받을 수 있지만 플러스 알파가 훨씬 더 크다라는 점, 그 점 알고서 꼭 혜택 비교하고 성공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꼭꼭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은 기변, 핫딜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기변은 막 그렇게까지 많이 할인이 없지만 그래도 모으고 모아서 최대한 만들어 볼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거날 투표 잘 하시고 마음도 몸도 편안하게 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